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3월에 키우기 좋은 꽃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제라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에 제라늄이 화분이 한 4개가 있는데요. 계속 꽃불이 생기고요. 거의 3, 4, 5월은 제라늄의 그런 달이 아닐까. 지금 뭐 만개한 것도 만개하지만 계속 꽃대가 올라오고 이 날씨,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딱이 제라늄의 그 달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초보가 키우기 쉽고요. 제라늄은, 5, 6월? 3, 4, 5, 6월까지도 너무너무 이제 키우기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 이제 한 여름에, 7, 8월에, 무더운 여름에 이제 약간 무름병이 오거든요. 제라늄 무름병만 잘 버티시면 가을에도 계속해서 꽃불이 올라오고 키우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삽목을 한 거예요. 작년에 삽목을 했죠. 지금 요 화분 두 개가 제가 산 거고요. 이게 너무 이제 쑥쑥 자라니까 여기서 가지를 잘라서 작년 가을에 이제 삽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서 좀 빈약합니다, 잎이. 하지만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쑥쑥 커서 꽃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제라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한 10개 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우, 저도 막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화원에 가시면 3월에는 제라늄을 꼭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세요. 너무 이뻐요. 아우, 어쩜 이렇게 예쁜 살구빛이. 저는 예전에 유럽 제라늄을 키웠었는데요. 많이 보내고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국민이 이런 거한 3,000원, 4,000원, 5,000원이면 정말 엄청 큰걸살수 있어요. 꽃볼 많은 거요. 그래서 초보님들은 이제 외목대에, 제라늄도 외목대로 많이 키우시거든요. 외목대보다는 이렇게 풍성하게 먼저 키워보시고, 나중에 차차 외목대로 키워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외목대로 키우시면요, 한여름에 물러서 많이 보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아젤리아. 제가 이게 서양 철쭉이거든요. 올해 처음 키워봤는데요. 12월부터 제가 화원에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이 두달 동안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은 키우기가 쉽고 병충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뭐 여름, 가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 힘들면 이제 밖에 화단에 이제 꽃 보고 심어주고, 내년에 이제 땅에서 이제 자라난 거를 이제 다시 캐오고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우선은 나무라서 나무들이 좀잘안 죽잖아요. 그래서 초보가 키우기 쉬운 것 같고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는 아젤리아 아쿠아 플러스고요. 올해 이렇게 신상으로 나온 건데요. 깨가 있어요. 깨깨깨깨깨. 그러니까 하얀색에 깨가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요 아이는 한 2주 전에 구입한 빨간색 아젤리아인데요. 꽃볼이 굉장히 커요. 와, 와, 화려하고. 약간, 겹이라고 해야 되나? 안에 뭔가 꼬글꼬글 또 있네요. 꽃이 되게 커요. 옆에 요 아젤리아 그 모나리자랑 봤을 때도 모나리자의 그 꽃볼과 아젤리아의 꽃볼이 약간 이게 더 커서 얘가 정말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요. 와, 이쁘다. 12월에 샀던 아젤리아는 지금 꽃이 다 떨어지고 입장이 초록초록 생기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애니시타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뻐요.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쁜 꽃 3위. 이게 아우 정말 화려하고 예쁘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좀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통풍과 햇빛이 정말 많이 요구돼가지고요. 집안 환경에 따라 얘가 키우기가 조금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키워보다가 한번 죽였었거든요. 한 2년 전, 3년 전에. 그래서 약간 초보가 키우기는 조금 통풍시켜줘야 되고 햇빛 보여줘야 되고 물도 좀 자주 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이 아이를 세 번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너무 이쁜 식물 네 번째 목마가렛입니다. 요 목마가렛도 제가 작년에 핑크색을 사가지고 한 8월인가 9월에 죽더라고요. 그래도 예뻐가지고 또 샀고요. 거의 얘는 제가 매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사서 한
한 두세 달 정말 예쁘게 꽃이 많이 펴요. 풍성하고 이쁘게. 아우, 올해는 이런 쨍한 핑크색을 샀는데요. 작년에 산 핑크색. 핑크색도 너무 이뻤어요. 우리 집에서 예쁜 식물 다섯 번째. 지손이입니다. 지손이가 꽃이 피었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한 2년 정도 키운 앤데요. 얘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하나둘 꽃이 피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또 피가 꽃이 피어요. 바이올렛이랑 약간 꽃이 비슷한데요. 좀더 진한 색이에요. 어머, 너무 예쁘죠? 전 요런 색상이 참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정말 작아요. 그 다음으로는 구근 식물. 지금 이거는 히아신스인데요. 봄 한철 정말 예쁘게 볼수 있는 구근 식물들이 정말 많아요. 이때만 딱볼수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구근을 잘 키워가지고 매해 볼수 있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이 아이는 구근 식물 중에 향수선화인데요. 제가 수선화를 올해 겹수선화, 그냥 수선화, 향수선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샀는데요. 와, 향이 진짜 좋아요. 그냥 수선화도 향이 정말 좋은데요. 향수선화는 정말 달콤한 향기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정말 달콤한 향기가 나서 예뻐요. 요거는 딱 하나 샀는데요. 구근을 한 알을 샀어요. 한 알. 근데 그한 알에서 이렇게 대가 나와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핍니다. 아우, 예뻐라. 꽃이 참 안에가 찐노랑이고 밖에가 하얀색이라서 꽃 보는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겹수선화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는 지금 튤립인데요.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보고 싶네요. 구근 식물을 한 3, 4월에 키워보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해 볼수 있고, 구근 식물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꽃이 지는 게 아쉽지만, 그만큼 그 기간에 딱볼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앵초가 너무 이쁜데요. 아유, 이거 키우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는 이 앵초가 참 어렵네요. 아니, 너무너무 예쁜데요. 아니, 축축 처지고 이거 제가 뭘 잘못해줬는지 잘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키우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쁘긴 이쁜데, 아이고, 이거 시들시들합니다. 짜자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세툴로사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요. 아유, 너무 이뻐요, 지금. 이렇게 앙증맞고 귀여운 꽃피는 다육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귀엽고. 와! 마지막으로 요 바이올렛 할게요. 요 바이올렛이 사실 좀 많이 이뻤는데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니까 좀 후두둑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손이가 바이올렛보다 더 이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바이올렛은 약간 흐린색인데요. 이 지손이는 더 보라보라 진한 색깔이라서, 와, 지손이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죠? 바이올렛도 이쁜데, 지손이가 지금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예쁜 꽃들, 피어있는 아이들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